dieser Kranz besteht aus Wurzelzweigen. 지금 이거는 식물의 뿌리로 만든 플란트입니다. 플란트 구조물이죠. Auch diese sind wieder mit Glasröhrchen in dem Fall versehen. 지금 요 안에 유리관을 넣어놨습니다. Und der Kranz wird im Prinzip nur noch betont durch gewisse Bewegungen und Farbakzente. 이 크란츠 구조물의 운동성과 색을 악센트로 사용할 것입니다. 안전히 아주 밑에 아주 밑에. Dieses Milaxbeeren hier brauchen keine Wasserversorgung. 지금 이거는 인동덩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물이 필요 없습니다. 요 구조물에 사이사이 끼워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걸쳐져 있는 느낌이 안 듭니다. 이것은 엮기 방법. 크란치를 만드는 테크닉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엮기 테크닉을 사용해서 만든 크란치 구조물입니다. 크란츠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테크닉, 그에 따른 크란츠 종류가 있는데요. 이전에 갈란드가 처음 등장했을 때 in Römer Zeiten wurden diese Grenze als Siegesgrenze auch überreicht. 갈란드를 형태로 만들어서 크란츠를 만들었는데요. 로마 시대 때는 그 크란츠가 승리의 크란츠였습니다. Oder aber auch bei den Tempeln als Kranzniederlegung auf den Treppen auf den Stufen von Tempeln niedergelegt. 하지만 종교적인 부분과 연관되어서 신전이라든지 이런 곳에 크란츠를 제단에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Er wurde aber auch als Gabesopfern den Toten mit ins Grab gegeben. 그리고 장례에도 크란츠가 자주 사용되었는데요. 그 간에 같이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Weil man eben gesagt hat, der Kranz ist eine immer werdende, wie sagt man da, Lebensweg ohne Anfang und ohne Ende. 크란츠는 원형이죠. 그 원형은 영원 불멸을 상징합니다. Und man glaubte eben an das Leben nach dem Tode weiter. 이전에는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 또 다른 어떤 삶이 계속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분이 크란츠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크란츠에는 여러 가지 테크닉이 사용된다 그랬죠. 묶기 테크닉이 있고요. 엮기 테크닉이 있습니다. 아니면 붙여서 크란츠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danach eine Pause. Danach? Danach nee, glaube ich. Nee. 지금 3시에 우리가 쉬는 시간인가? 몇시에 할까? 선생님, 이제 언제 물어보세요. 지금 몇 시에 휴식을 할지. 이식클럽에 네. 이식클럽에 비어졌던 리스트 드라이워 인데 퍼스 드라이워 드라이스 인데 퍼스 noch eine Arbeit machen, okay? Ja. Nicht diese Straße. Welche? Natürlich, mit Natürlich. Bitte sehr. Bis zum 3 Uhr eigentlich. Bei den ganzen Arbeiten ist auch wichtig, dass eben eine Verbindung entsteht, dass es nicht draufgesetzt aussieht. 여기서 중요한 거는 추가하는 소재들이 그냥 올려놓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것은 자스민이죠. 이 넝쿨이 굉장히 여기 이 구조물과 잘 어울리고요. 지금 식물에 화분에서 잘라서 쓰고 있습니다. Durch das Herausschneiden der Blätter zeige ich eben deutlichere Linienführungen und Bewegungen dieser Ranke. 지금 이 넝쿨에 잎사귀가 많이 붙어 있는데요. 잎사귀를 자를 때마다 그 선 운동성이 살고 있습니다. Relativ kurzer Zeit 지금 절하래든지 식물이라든지 항상 사용 사가지 오시면 잘 다듬어 놔셔야 되는데요. 사선으로 잘라야지 수분 공급이 잘 됩니다. Und wenn die Schnittstelle angetrocknet ist, können die Blumen kein Wasser mehr aufnehmen und welken dadurch sehr schnell. 그 물 올리는 방법을 제대로 마련해 놓지 않으면 꽃은 금방 시들게 되고요. 줄기가 말라, 줄기 끝이 말라서 금방 시들게 됩니다. 지금 한국 여름 날씨는 굉장히 덥고 축축한 느낌이 듭니다. 그랬을 경우는 더 빨리 그 줄기 끝이 줄기가 마르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사용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보관할 경우에는 항상 반드시 사선으로 잘라서 곧바로 물에 담가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Schöner Raumschmuck sein oder im Empfangsbereich von einer Hotellobby.
지금 이 작품은 공간 장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호텔 로비에 세워 놓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Auf diese Kranz und davon kann man immer wieder neu einsetzen. 이 구조물에 지금 이 식물 소재들을 추가했는데요. 이것을 빼고 다른 소재들을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Ist das nicht so sehr langweilig? Es ist auch immer wieder wichtig, ein Feedback vom Publikum zu bekommen, finde ich. Dass man nicht sich ganz so alleine hier fühlt. 지금 보통 이런 대본을 할 때 그 반응이 한국에서의 그 경험에 따르면 반응이 좋아서 외롭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대에 혼자 서 있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지금 이 구조물의 그런 어떤 질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독특하죠. 그랬을 때 여기에 많은 꽃을 사용하면 다양한 꽃을 사용하면 이 질감이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될 수 있으면 추가하는 소재는 굉장히 양을 적게 해서 색이 강하지 않은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Ich möchte eben durch diese raue Struktur von diesen Wurzeln eine schöne interessante einen schönen interessanten Gegensatz schaffen durch die porzellanartige Struktur von der Stephanotis. 뿌리의 거친 질감과 이 자스민꽃의 도자기 질감을 서로 대비시켜 놨습니다. Und die glänzende Struktur von diesen Beeren. 그리고 열매는 반짝거리는 질감을 가지고 있죠. Und die Farbverbindung entsteht jetzt eben durch die kleinen Phalaenopsis. 지금 이 하얀색과 자스민의 하얀 꽃과 이 구조물의 그런 그 갈색 이런 것들의 중간색인 지금 낫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Auch 지금 이거는 공간 장식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뒷부분도 보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뒷부분도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Thank you.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색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서 구조물과 위에 있는 식물 소재가 서로 연결되는 있는 하나가 되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강한 선에 의해서 작품이 나누어진 듯한 느낌이 들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꽃이 물론 구조물도 명확하게 드러나게 해야 되지만 꽃도 약화시켜서는 안 되죠. 꽃의 느낌도 드러내면서 동시에 구조물의 질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크기도 큰 것, 큰 크기, 중간 크기, 작은 크기 이렇게 해서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는 듯한 느낌을 줘야 되는데요. 지금 그래서 이 꽃의 크기보다 더 작은, 그것보다 더 작은 이 넝쿨, 넝쿨에 지금 꽃이 달려있거든요. 그런 의도로 지금 이 넝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쉬는 게 뭐거든요. 지금 완성된 작품입니다.